다 지금 캡슐이 떨어져서요.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휴지도 하나 없어서 이렇게 주방 세제도 샀습니다. 이거는 랍스타 바스킷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랍스타도 많고 새우도 많아요. 근데 밑에는 또 옥수수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요. 49,990원. 정말 싸죠? 랍스타 한 마리 2만원 정도 파는데 지금 3마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3마리. 까비 간식 만들려고 닭가슴살을 하나 사볼게요. 약간의 빈대떡. 처음 사보는 건데. 7장 들어서 14,990원입니다. 개당 한 2,000원 꼴이네. 여기 생지 코너인데요. 이거는 프렌치롤 생지가 있고, 이거는 치아바타 생지. 치아바타 생지 가격 진짜 싼데? 들어봐. 이만큼이? 와, 이만큼이 8,490원이면 싸다. 한 개 849원. 어, 싸다. 살게요? 좋대요. 이거는 정통 어묵탕 묶음인데, 모듬인데,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모아가지고. 가자. 이것도 진짜 건강한 맛의 피자예요. 세 판에. 우리나라 피자는 좀 맛이 틀려요. 건강한 피자. 진짜 이태리안 피자예요. 11,290원입니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이거 꼭 사는 새우. 새우입니다. 50에서 70마리 들어있는 생새우. 17,490원입니다. 버터 크로와상도 하나 사겠습니다. 8,490원이에요. 양이 엄청 많죠? 세일해요. 오늘 1,500원 세일하는데. 양 엄청 많아. 1.4kg. 블루베리는 항상 사는 거죠. 코스트코에 오면. 스테이크가 세일하고 있어요. 저희도 전에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았지? 몇 팩이나 들어있어. 도미 오징어 진미채를 사보겠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예, 벤츄리. 누구 잘. 안녕하세요. 육가비 TV. 오늘 코스트코를 갔다 온 장바구니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랍스타. 정말 이런 구성이 잘 안 나오는데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보통 한 마리 랍스타 한 마리에 2만원 정도 보통 싸게 사도 사는데 세 마리 넣고 거기에 새우도 막 여러 마리 넣고 바닥에 이제 또 소스하고 뭐 여러 가지 넣어줬어요. 해장국 하는 뭐 그런 것들. 이 가성비의 짱인 그런 식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이거 직접 해 먹을 건데요. 해 먹는 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우려서 그냥 초밥으로 때우는데요. 그 초밥도 그쪽에서 직접 샀어요. 새우하고 연어인가요 이거? 광어. 광어, 연어 그렇게 그렇게 샀고요. 까비 솔직히 까비 간식 이게 닭가슴살 말려가지고 주는데 우리 이게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코스트코의 주된 이유가 까비 간식 떨어져가지고 이걸 사러 갔다 왔죠. 그거 샀고요. 빵을 주로 저희가 깜빠뉴 그걸 사는데 오늘은 크로와상을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요즘 철이라서 진짜 싸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도 한 박스 사고요. 우리가 주로 잘 먹는 만두가 한선 만두인데요. 이게 물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삭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만두가 커서 사람 이 뭐라 할까 만족도가 높은 만두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는 만두입니다.
아, 떡볶이 보통 우리 사가지고 먹는데요. 떡볶이는 뭐 흔하게 여기 마트에서도 싸게 팔아서 라볶이를 팔길래 라볶이를 또 하나 사와 봤습니다. 제가 주로 먹는 과자인데요. 노인 입맛이라 쌀강정 요거 사는데 오늘 세일을 해서 한 번 더 사봤고요. 빈대떡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7개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해서 요번에 사봤습니다. 자, 2차분 시작하겠습니다. 아, 까비가 좋아하는 황태입니다. 아니야, 이거는 우리 반찬이지 무슨 까비. 아유, 우리도 먹는데 까비 간식으로도 종종 주는데요. 이게 가시가 없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황태채 손질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반찬으로 아주 우리 잘 먹는 조미 오징어 요거 고추장 볶음 해도 되고 간장조림 해도 돼서 우리가 또 샀어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곰의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아, 요거는 딸 때문에 샀고요. 가지 볶음밥 하려고 가지가 또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냉동 블루베리 우리 그 요구르트하고 종종 먹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가 이게 냉동 오징어인데 여기 좀 냉동이다 보니까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참깨 드레싱 이거 1+1으로 해서 요것도 샀고요. 새우 주로 많이 우리 쓰는데요. 요것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먹는 부산 여행 갔다가 반에서 계속 사 먹게 되는 그 어묵인데요. 삼진 어묵, 전통 어묵탕 뭐 요것도 샀고요. 돌체고스터 커피 그 요번에 캡슐을 그 코스트코에서 런칭해가지고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사봤습니다.